자, 차량에 있는 통신 값을 별도로 불러오기 위해서 뭐 이런 데이터 로그, 이런 좀 비싸죠? 이런 거는 데이터 로그 쓰거나 뭐 자동차 계기판 뭐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나타내는데,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값을 컨트롤 하고 뭐 보고 싶어서 원하는 값만 이런 보드를 이용해서 값을 빼내가지고 뭐 컴퓨터로든 뭐 다른 LCD로든 차량의 통신값을 불러오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사용한 보드는 여기 제일 흔한 보드 중 하나죠. 아두이노만큼 ESP32라는 보드고,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여기 캔 통신 송수신기가 있습니다. 송수신기가 안에서 보드에서 송수기로 가고, 송수신기에서 여기 그 OBD2 포트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통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캔으로. 그래서 캔 하이, 캔 로우로 연결되어 있고, 그래서 현재 ESP32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여기 RPM 값을 예로 들어서 따로 빼놨습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630대 정도, 630, 그 다음에 계기판 또 600 정도 나타내고 있고, 데이터로 역시 한 650. 그래서 이제 바로 악셀을 올리면 2000대에 2500대 하는데, 여기도 3000, 뭐 2500대 이렇게 RPM이 올라가죠. 그래서 요거를 나 추후에 이제 이 통신값으로, 자동차의 통신 얻은 값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조그만한 송수신기 장치로 자동차 값을 이렇게 빼내왔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자동차 여러 통신값, 수많은 통신값들을 이용해서 뭐 재밌는 거를 또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지금 요거 하는 데 좀 걸렸는데,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것 중에 하는데, 이제 시작점을 좀 한 것 같네요. 예전에 리버스 엔지닝으로 뭐 캔 진단기, 뭐 캔 그거 읽는 리더기로 이용해서 차량 통신값 뽑아내고 해봤는데, 이제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뽑아봤고, 다음에는 또 쓰기 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계기판 따로 빼가지고 뭐 RPM 몇일 때 뭐 잠깐 위로 올라가게 이것저것 해보려 합니다. 그래서 RPM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.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해요. 이 정도면. 이상으로 제가 연초 작년부터 했던 거 한번 이제 시작점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